이건 웃기진 않습니다.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좀 천천히. 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왜 사고 났지? 다시. 선방에 과속. 어? 다시요. 지금 보세요. 중앙선이 여기 있죠? 여기에 표시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많이 들어가면은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잘 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죠? 지금 제가 빨간 걸 표시했잖아요. 뭐예요, 이게? 이거요. 블박차가 좌회전을 좁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좁게 돌고 있어요. 보세요. 원래는 여기 있어요, 여기. 계속 비슷하게 하잖아요. 다시 저기, 여기, 아이고. 다시. 요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갑니다. 여기 정상이죠? 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내가 좌회전을 좁게 했죠. 좌회전 좁게 한 이유는 이쪽에 차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리 좁게 하신 것 같아요. 미리 좁게 하면 위험해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대로 해서 여기까지는 똑바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근데 미리 들어갔어요.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났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근데 여기는 중앙선이 끊어졌죠. 그럼 저 차는 피해 갔는데 아이고 더 꺾었네요. 자,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 그러니까 가운데도 중앙선을 거어보자고요. 교차로 중앙선이 없잖아요. 근데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치고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했기에 블박차 100%다. 2. 교차로에는 중앙선 없어서 서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50이다. 3. 상대 차도 좌회전해 오는 블박차 궤적에 주의했어야 한다. 그래서 상대 차 20 내지 30%다. 예, 보험사에서는 지금 100대 0 얘기한답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과연 제가 100대 0일까요? 이거는요, 100대 0일 수도 있고요, 100대 0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포인트는요, 어디에 있냐면은, 100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 상대차 영상을 봐야 정확한데요, 아니면 CCTV를 봐야 정확한데요,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블박차가 갑니다. 여기서 가는데 서로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여요. 이 차는 보고서 좀 피해 가는데 이때 블박차 이때 요 차가 블박차가 이미 왜 이렇게 들어오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깜빡 켜고 들어가는데 저 차는 옆으로 피해갔어요? 이때! 지금 이때요. 블박차가 넘은 것 같아요. 가상의 중앙선 넘은 것 같아요. 100대 0이 되려면 블박차가 이때 가상의 중앙선 안 넘었는데 갑자기 퍽 들어갔으면 그런 100대 0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상의 중앙선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도요. 우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천천히 돌면 이거 보면은 빵 해주면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러면 블박차는 블박차대로 이쪽으로 피해가고 이 차도 이쪽으로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피해갈 수 있겠지? 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냥 피해갈 수 있겠지?
이상한 게 있으면 좀 속도를 줄이면서, 내가 이대로 하다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대차가 좁게 들어오는 거 발견했다 그러면 저럴 땐 100대 0 아니라고 보는 게 옳겠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정상적으로 오다가 갑자기 픽 들어왔으면 그럼 100대 0이에요. 근데 좌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블박차 궤적이 좁게 들어온다는 걸 봤으면은 그냥 서로 비켜가겠지 하지 말고 조심했어야 돼요. 조심한 데는 첫째는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가 비켜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사고 안 났겠죠. 그래서는 100대 0은 아니고 상대차에게도 한20% 정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20, 항상, 저러다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다 사고 났을 때, 그럴 때한 판사들은 20에서 30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0대 0보다는 저는 100대 0 아닌 쪽이라는 의견인데요. 여러분들은 100대 0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번. 3번이 34%. 100대 0이라는 의견이 60%였습니다. 저는 이쪽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요. 어디든지 우회전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측 가장자리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앞에 쫓겨 오는 게 있으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서 그 차가 비켜가게 하세요. 그냥 서로 그냥 교행해서 지나가겠지 하지 마시고요. 물론 여기서도 100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차가 교행해서 지나가겠지 하고 가는데 여기서 블박차가요. 이렇다면 100대 0이에요. 아니, 이렇다면 100대 0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기서 가는데, 선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박차가 이쪽으로 꺾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꺾었다 그러면, 그럼 100대 0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정확한 것은 CCTV. 멀리서, 저 이렇게 두 대가 다 보이는 CCTV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이미 아까부터 좁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00대 0 아닌 쪽 의견입니다.